네, SR 시리즈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야, 진짜 SR 징그럽죠? 대단하네요. 어떻게 지금 내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진짜 SR을 한번 보자 한번 신상품 순으로 한번 보자. 들어온 순서로 한번 여기 대단한 거 아닙니까? 페이지가 세, 3페이지까지 있거든요. 도대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SR 시리즈요? 네, 여기 대박이네요, 진짜. 보면은, 자, 3페이지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3페이지부터 보면은, SR300, 응? 아, 그 아직도 생각난다. SRX430, SRX360, GSR180, 네, GSR200L, 레프트핸드 모델이군요. SR305, SR505가 탑 기어였어요. SR505, 그 다음에 SR600, 지금 우리 하늘 SR600 모델 있고요. 그리고 또 SR1200, SR1205 이렇게 하고, 여기서 제일 비싼 건 SR1205 모델이 135만 원, 그리고 가장 저렴한 모델은 22만 3천 원짜리 GSR200L이네요. 이게 우리 그 RG 시리즈에서도 GRG 이렇게 해갖고 저렴한 RG 맨날 얘기했었던, 네, 그것도 똑같이 이 SR 모델에도 있어요. 야, 이 페이지에서도 난리. SR500 5005 SR5005E 5,000원 비싸지. 모델이 258만 원. 비싸지. 네, 얘는 좀 비싼 애들. 그 다음에 보면은 SR300인데, SR300 뭐 B도 있고, 뭐 SR1600도 있고요. SR1605, 그러니까 이게 5현이랑 이렇게 갈르는 거죠. SRX530 모델이 또 있고요. SR300, SR1805, SR200B. 진짜 많다, 모델. SRSC805. 그리고 여기 또 탑기 하나 더 있네요. 2016년형 SR305E 모델, 이게 탑기어였고. 305, 아. 네, 305 진짜 좋았었죠. 진짜 그거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기억나시죠? 프레니스 하이브리드 아, 그거. SR2010ASC 위에 86만 높은 8천 원. 줄.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거만 플래닛이었죠. 엄청났죠? 1405도 있고요, 1306도 있고요. 얘뭐 이렇게 많아, 진짜 엄청났네. 수없이 진짜 많네.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 밑에 한 20만 원대부터 그 위에 한 250만 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진짜 숫자가 촘촘히 짝짝짝짝 박혀 있는 거죠. 1400, 605, 600, 뭐, 야, 이건 뭐 한도 끝도 없네요. 그리고 뭐 뒤에 이제 4현이나 5현으로 분화가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뭐 약간 스펙, 좀 특수 스펙 같은 거 붙고 해서 5000대 모델까지 해서 대충 한 2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베이스가 그 그죠? 안에, 네, 포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하도 많이 나오니까 도대체 얼마만큼 분화가 되어 있나 한번 봤는데 3페이지나 있네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SR이라는 이 시리즈 자체가 이미 검증이 됐죠. 이 중에 한 진짜 절반은 우리가 해봤잖아요, 이 수많은 SR들을. 그죠? 근데 제가 그 느끼기에는 중에, 한 90%는 좋은 것 네, 같아요. 8점 밑으로 떨어졌던 모델은 네, 없었고요. 90%는 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또 굉장히 많은 비율로 9점에 가까운 그런 놀라운 가성비를 갖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던 맞아요. 아이바네즈의 대표 시리즈죠. 정말 말 그대로 사랑입니다. 정말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2017 아이바네즈 신제품 SR 685만 9천원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애쉬바디, 그리고 SR4, 5피스 자토바, 그죠? 하토바 부빙간액. 네, 이거 요새 아이바네즈 이제 특수목재 스펙들을 많이 쓰는데, 네, 점점 이제 그 연도가, 출시 연도가 최근이 될수록 점점 특수 스펙의 그런 목재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부빙가 말고 또 뭐였죠? 하토바 말고 또 하나 있잖아. 왠지, 왠지 무지무지하게 왠지 쓰였잖아요, 한동안 또. 부빈가 네, 왠지 부빙가 진짜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하토바 부빙가 5피스입니다.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38mm 너트에 305mm 지판 공결 반지름을 가지고 있고요. 24 미디엄 프렛입니다. 스케일 길이가 우리 지난 시간에 저기 막 760mm 짜리 하다 갑자기 막 864로 오니까 엄청나게 기네요. 그렇습니다. 34인치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바톨리니 MK1 넥픽업 입니다. 아이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 3밴드 이퀄라이저 미드 프리퀀시 스위치 장착이 되어 있는 컨트롤부 보실 수가 있고요. 어큐 캐스트 B300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스펙 살펴봤고요. 신체 검사해 볼게요. 113이요. 39.
76? 8? 아니야. 8? 4. 74. 네, 74. 39, 74. 두둥두둥. 과연요, 승재씨. 첫 판은 아쉽게. 못 맞춰주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기 몇 대면? 3.6. 5262. 네, 5262였습니다. 과연! 올려주시. 두둥! 5이어라. 승재씨가 맞추셨습니다. 예! 79, 생각보다 무기가 많이 나가요. 생각보다 나가네. 네,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79, 3.79. 신체 검사까지 쭉 해봤고요. 과연!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또 가성비를 보여줄지 사운드 바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 중립 상태로 할게요. 네. 네. 네, 역시 출력과 밸런스 SR의 자랑이죠. 락킹한 범용성도 그대로고요. 그냥 그 가격대에서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좀 락킹합니다. 사운드 대단하죠. 밸런스 진짜 좋습니다. 그냥 계속 좋아요.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우리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그거 있잖아요. 범용성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게 팬더식의 범용성하고 조금 다릅니다. 팬더식의 그런 TJ의 범용성이 아니고 확실히 그쪽 이제 어떤 빈티지 스타일의 그런 베이스보다는 조금 더 락적인 성향에 좀 가까운 사운드가 좀 강한 쪽의 범용성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보통 이제 얘가 하이가 좀 센 편이라서 네네네. 그냥 기본으로 하면은 네, 이렇게 되고 찡찡한 거리죠. 얘를 조금만 내리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내리면 네. 이 차이를 좀 들어보시면 이퀄라이저가 네. 네. 아주 효율적으로 톤 세팅을 하실 수가 있게 확확 잘 먹어요. 하이만으로도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그렇죠. 이걸 조금씩 해서 섞어서 쓰시면 되겠죠. 네, 지금 하이 잡은 상태에서 슬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기서 조금 깎아볼게요. 네. 하이만 조금 빼도 그런 락킹한 부담스러운 어떤 사운드가 없어지죠. 많이 없어지네요. 아유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이게 그렇죠. 네. 85만 9천원인데 그러니까 항상 그 가격대보다 더 좋은 딱 그 야마하가 정말 그 어쿠스틱 기타에서 보면은 정말 가격 대비 성능비가 훌륭한데 라인업도 진짜 잘 짜거든요. 딱 보면은 한 이 가격대다 그러면은 한 이 정도의 퀄리티로 전 라인을 다 맞춰 놓는 거예요. 근데 약간 아이바네즈 SR 시리즈가 좀 야마하의 그런 어쿠스틱 그런 시리즈 같은 느낌으로 가성비가 좋은 시스템이 20만원대부터 250만원대까지 정말 내가 준비되어 있는 어떤 예산 있잖아요. 그냥 그 예산에 해당하는 그냥 그 모델을 사시면 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SR 600이 별로 안 좋아. 근데 800이 좋아. 이러면은 아 좀만 더 모아갖고 800을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저 밑에서 위에까지 다 가성비가 좋고 다 그런 퀄리티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지금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어. 그럼 그냥 거기에 해당하는 모델을 사시면 된다는 그냥 그런 말씀입니다. 좋네요. 이거는 어떤 반주로 들려주실 건가요? 지난 시간과 네. 같은 반주? 지난 시간과 같은 반주로. 네, 알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자, 뭐 반주랑도 아주 뭐 그죠? 찰떡같이 잘 묻어 나오는 그런 무난하고도 힘 있는 사운드. 또 다르게 이제 얘는 자기 자리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얘는 딱 달라요. 네. 자, SR600 같이 보셨고요. 승재 씨부터 바로 시청자 한 주평 먼저 네. 드릴게요. 시청자 한 주평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승재 씨가 요새 닉네임 계속 보던 닉네임만 보인다고 좀 아쉬워하시는데 네, 드디어 지금 나왔어요. 새로운 닉네임 있습니까? 네. 네. 뭔가요? 거기 1897에 펜더 재팬 클래식 60S P베이스 돈 빌려고 생각 아니야? 네. BACC 이건 뭐야? 처음 봐. 네. 기타면서도 안 나타난 건데. BA 한글 CC. 네. CC? 네. 뭔가 베이스 바시시. 베시시? 아, 네. 바시시. 바시시. 아, 바시시. 아, BA 한글 CC. 바시시. 바시시. 처음 본다. 네, 부드러운 듯하면서도 힘 있는 사운드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서 톤 변화가 좋았던 베이스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1펜의 사운드가 60에 묻어서 듣기 좋네요. 한줄평, 힘과 유연함의 강한 라이트 펀치가 귀 속으로 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무서운 얘기네요. 네. 귀에다가 네. 바시지가 내 생각할 때 그 시계를 S로 변환하면 베이스, 약간 베이스 유저분이 아닐까? BASS 뭐 그거 아닐까? 그걸 약간 변환한 게 아닐까? 정말 장명도 잘하시네요. 뭔가 그냥 뭐 추리입니다만.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새로운 닉네임의 등장 반갑네요. 네.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잘 써주셨어요. 네. 네. 아, 보통 이제 새로운 닉네임이 나타나면 기타 먼저 들른 다음에 이쪽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베타에 먼저 딱 나타나셨네요. 네, 왠지 좋아요. 닉네임이 베이스 유저분이신 것 같아요. 네, 승채 씨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SR은 사랑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맨날 SR은 사랑이다 이랬으니까 이제 한 이 정도 됐으니까 약간 좀 약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SR은 신뢰입니다. 아, 신뢰? 신뢰. 왜? 네, 신뢰 SR. 내가 그렇게 되네. 아, 믿음이 가네요. 네. 네, 잠시만요. 결정합니다. 네, 바로바로. 네. 여전히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파로파로. 그리고 이게 SR 시리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지금까지 보셨으면은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같은 라인업이 나왔을 때 5현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어요. 확률적으로. 네. 이게 이제 네, 현 네. 5현이 좋을 그쵸. 확률이 많이 적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5현은 좀 잘못하면 까기가 좋은데 대신에 그쵸. 5현이 밸런스가 진짜 좋거나 이러면 약간 이제 가산점이 붙거든요. 그쵸. 근데 가산점이 붙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거죠, 지금까지. 다음 시간에는 655 모델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예. 가산점을 받을지 아니면 8585의 딱 그 상태에서 마감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SR655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아타임스 더블타임스.